허양임 고지용, 고씨 아내 허양임씨 재혼설 진실은? 잭스키스를 그들의 전성기 때부터 좋아하던 입장이 아니라서 잭스키스 팬들이 고지용 그리고 그의 아내 허양임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한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특히나 잭스키스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방송 활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한지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지용 그리고 어제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허양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댓글을 통해서 보이는 것 자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무한도전에서 정형돈과 노홍철이 나갔을 때,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고 그들이 미워질 정도로 안타까움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있어야지만 무한도전이 완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무한도전이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노홍철과 정형돈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고 지금을 위해서 그들의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러한 결단에 그 누구도 비토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방송인으로서의 커리어 하강은 그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뿐이기에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무한도전의 팬이라 하더라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간 것뿐이고 그러한 그들의 결정은 오롯이 그들의 몫일 뿐이며 무한도전 그리고 무한도전 팬들은 그들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여 새롭게 다음 미래를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잭스키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스키스는 핫과 다르게 같이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들의 활동 계획에 고지용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고지용의 결정이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과거 잭스키스 활동으로 인해 얻게 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겸직하기로 한 것이고 고지용의 아내 또한 잭스키스 활동을 한 남편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한도전의 인기로 정형돈과 노홍철의 지금이 있으니 그들은 지금도 무한도전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고지용의 지금 방송인의 활동은 잭스키스의 과거가 있으니 지금도 잭스키스에 헌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한도전의 과거에 노홍철과 정형돈이 있어서 행복했지만 정형돈과 노홍철이 무한도전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송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해주는 것처럼 고지용 그리고 허양임이 잭스키스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방송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어떠한지 아니면 서로가 행복한 자신들만의 길을 가도록 빌어주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불거졌던 잭스키스의 이름을 빌려서 홍보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지용과 그 회사 측에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헤어지려면 확실하게 헤어지고 분리가 되려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맞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잘못만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호지용 그리고 허양임 부부가 방송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굳이 뭐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스키스의 전 멤버 고지용 아내 허양임에 대해 알아봅시다. 허양임이 고지용과 재혼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식스키스는 1990년대 인기 아이돌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지용은 식스키스가 해체되고 연기자로 방향을 바꿔 활동하려고 했으나 마음을 바꿔 연예계에 은퇴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갔다 온 후 지인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13년 허양임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케이블 TV 연예방송 프로에서 과거 1세대 아이돌을 재조명하는 등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고지용 아내 허양임과 고지용은 아들 고승재를 낳습니다. 고지용 아내 허양임은 1980년생으로 나이는 만 38세입니다. 고지용과 동갑입니다. 허양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인제대학교 의대 교수와 서울백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지용 부인 허양임은 결혼 전 얼짱 의사로 출중한 외모로 잘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위기탈출 넘버원 등 방송에 출연했었습니다. 고지용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 무한도전 토토가 시즌2에서 잭스키스 무대에 같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방송 활동을 이어가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고지용은 연예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용은 토토가 무대 이후 재키 활동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7년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고승재와 출연했습니다. 고재용은 재키 활동을 갖지 못하지만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슈돌에서 허양임 아들 승재에 출연해서 종종 허양임을 볼 수 있습니다. 허양임 재혼에 대한 말은 루머라고 합니다. 허양임 고지용 아내 직업 부인 재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